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9일 현재까지 접수한 과수농가 피해 면적은 172헥타르입니다. 눈에 띄는 점은 사과 농가가 밀집돼 있는 장수와 무주 등 전북 동부 내륙의 피해가 적었던 반면 배 농가가 많은 전주와 완주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입니다. 현재까지 접수된 전북 지역 과수농가 피해 면적 중 배 농가만 157헥타르에 달해 전체의 91%를 차지했습니다. 특히 이번 주 추석 대목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어서 농가들이 느끼는 체감 피해는 더 큽니다. 이건 상품도 못 쓰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실정이에요. 그러니까 1년 12달 고생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줘야 할 상품을 지금 넘겨주지도 못하고 땅에 다 쏟은 격이에요. 정말 속이 말이 아닙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물론 각 시군도 명절 전까지 필요한 응급복구와 피해 보상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. 오늘까지 그 피해 상황을 저희가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내일 하루 동안 현지를 나가서 아마 추석 전에 그 피해 보상에 대한 지급을 하라고 저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명으로 내려왔어요. 다만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피해 규모를 산정해야 해 보험금 지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 한편 전국적으로도 낙과 피해 면적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추석 물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TV 브로드 뉴스 유철미입니다.